민박승리 대사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청와대에 강아지가 세 마리 있습니다. 그런데 밥을 아무리 잘 먹여도 짖지를 않습니다. 왜 짖지를 않느냐고 따졌더니 주인이 도둑놈인데, 주인이 사기꾼인데 왜 짖을 거냐고. 여러분,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.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고, 여기 모두 주님을 찬양하실 분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심령이 가난한 자여,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. 금강경에도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. 업무소조 이생기심, 마땅히 마음을 내었으면은 불쾌된의 마음을 가져.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, 삼행대사, 수많은 이름 없는 선배들이 왜 분연이 일어났겠습니까? 바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I believe we must invent output. We can do it. 나는 믿습니다. 여러분이 미래를 창조하리라는 것을. 그리고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. 모든 투쟁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.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힘을 내서 퇴진합시다!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빠르게 일찍 끝났어. 제가 당황했습니다. 자, 말씀 잘 들으셨죠?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3대 종단 기독교, 불교, 천주교, 또 이기성 대표님 저 뒤에 기다리시는데 잠시 후에 말씀 듣기로 하고,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천만의 국민대회를 매일같이라도 한번 해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! 그런데 이와 같은 국민대회를 매일같이 하려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야 되고,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찾아오셔야 되고, 버스 타셔야 되고, 하루에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, 그러지 않고도 매일같이 4,95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회가 하루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!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방법. 여러분, 사실 오늘 제가 이 대회를 하는 진짜 목적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. 지난 대회는 국민재판한 것이 최고의 목표였었고, 그런데 언론들이 국민재판 내가 한 것은 다 감추고 덮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. 자, 그 모든 핵심은 무엇이냐? 하루에 유튜브 방송, 우리 국민들이 4,950만 명이 10분씩만 들으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됩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대가 매일처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가는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님을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선선을 한번